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인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가 아는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 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다 즐거우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섯 시오0 분부터 교회와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이 중보 기도실 사무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 저녁 일시 반에 수요 예배 찬송을 많이 부를 수 있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수 있는 이 삼일 저녁 수요 예배 여러분 나오셔서 찬송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가운데 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도전하면서 여호수가 하는 말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 말씀이 15절에 나오죠.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홍뇌의 관은 땅 아무리 사람이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자 다짐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섬긴다의 뜻이 뭘까? 또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는 그 주인을 섬기게 되있다는 거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신들을 무소하면 그 신들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으로 에 가르쳐 주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무엇에 걸리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요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 이사회 57장에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인하여 놀랐기에 나를 생각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다른 상황, 환경, 사건 사고를 두려워하면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하나님을 생각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인하여 놀랄 게 나를 생각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아, 내가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죠 갈라데에서 1장 10절 말씀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일 사람이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는 것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은 신약성경 168면입니다. 신약성경 168면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 여기시리라.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는 것. 주님은 의길로 행하고 계신데 내가 죄길로, 빠지면 나는 주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서 주님 계신 곳에 나도 항상 위치하는 것 내가 요하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려로다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주님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으려 하는 것. 요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섬기겠노라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는 주님의 종. 그래서 나는 오직 주인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도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일까? 두 가지만을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로 하나님만을 섬기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하는 자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먹는 양식과 마시는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의 몸에 혹 병이 들었으면 그 병을 재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내 몸, 내 삶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챙겨주시지 않겠는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대로 제 몸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몸은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그 마시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몸에 병이 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몸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병을 제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 첫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둘째는 방금 찾아본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을 따라 살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그를 귀중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종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종이면 천한 것. 하찮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귀여겨 주신다. 존중히 여겨 주신다. 왜 그러겠습니까? 주님을 내가 존중히 여기며 섬기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의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주님을 섬기며 스스로 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여겨주시고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고백 가운데, 여호와의 다짐, 여호수아의 다짐 가운데, 오직 나와 내짐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자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시는가? 이 말씀드린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서 주님 계신 곳에 나도 항상 있게 사는 것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내게 임하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온갖 귀한 복들을 내려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여겨 주신다 하셨습니다. 요수하이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요와를 섬기했노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디 <목소리> 오직 하나님만을 에,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병사연애 간 지체들 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 지체들 되어 하나님께서 그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병을 치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살룸이가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정사무엘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